자, 37번부터 여러분 틀린 걸 위주로 좀 풀이를 일단 해볼까요? 크게 어려운 유형은 없었기 때문에 37번 틀린 사람? 둘 다 없나? 38번? 틀린 사람 없고요? 38번? 38번 우리가 순서 유형 익힐 겸 분석만 좀 빠르게 해봅시다. 일단 38번은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았어요. 주어진 문장이 조금 어렵다. 주어진 문장 생각해보면 자, permission marketing, permission 뜻이 뭐죠? permission permit 이란 단어를 알아야겠네. permit 뜻이 뭐니? permit 허가하다, 허용하다, 수락하다 이런 뜻이죠. permission 뭐지 그럼? 허용, 허가, 수락. 자, 허가하는 마케팅, 허가가 허용 마케팅은 term, 자, 요 뜻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있는 term입니다. 첫 번째 뜻, term, 여기서는? term, 용어, 용어라는 뜻이고, 용어, 명칭. 두 번째 뜻? 두 번째 뜻? 기간, 이런 뜻이고, 수민아, 적어라. 세 번째 뜻? 이게 관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관점. 일단 요 세 가지 뜻 정도 알아줍시다, 많이 쓰이는 거. 자, 이 permission marketing은 용어인데, 그 다음, coin이라는 동사를 알아두자. 유리야, 혹시 coin이라는 단어 아니? 오케이. 자, 코인이라는 건 코인이 뭔가를 새로 만들다 특히나 이 경우에 써요. 신조어를 만들다. 새로운 말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코인이라는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자,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건 용어인데 이 용어는 새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런 얘기야. 자, 요 사람에 의해서 문장 끝났고 그 뒤에 분사 부분의 해석 다이야. 요거 해석 어떻게 할까? 콤마 나오면 meaning that 나오는 거. 그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 그래. 분사 구문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지? 하면서 괜찮아. 오케이. 의미하면서 괜찮고 지금처럼 뒤에 왔을 때 이것도 돼요. 그리고 의미한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 둘 다 맞아요. 뭐가 됐든 앞까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돼. 그리고 이건 의미합니다. 커스터머 고객이 주었다는 걸 의미해요. 고객 본인의 자 cons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 아는 사람 consent. 얘는 동의, 합의. 또 있고 동의하다는 동사도 돼요. consent. 본인이 동의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 동의는 글쎄 받겠다는 동의인데 마케팅 메시지를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말이죠. 하고 자 A부터 이제 가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순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잘 풀어온 것 같은데 일단 A, B, C의 각 첫 문장을 읽고 물음표가 뜨는지 확인해라. 물음표라는 건 뭐냐면 일단 A가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온다고 봤을 때 이게 왜 오지? 라고 뜨는 게 물음표야. 물음표가 뜬다면 얘는 바로 붙을 수가 없는 순서다. 나중으로 붙여준다. 자, 읽어보면 coincidence 뜻이 뭐죠? coincidence 뭐지? 우연의 일치를 그래. 우연의 일치라는 뜻이에요. 자, no가 들어갔네. 자, A 일단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어요. 일단 day로 받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것들이 흔하게 공통적으로 refer to가 뜻이 뭐죠? refer to? 뭐뭐를? 나타 내다 혹은 언급하다. BPP니까 일반적으로 그것들이 나타내어지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뭘 나타내지냐? 바로 어디에서? 부정적인 용어인 바로 junkmail, 쓰레기 메일이라든지 spam mail 등으로 나타내어지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대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게 나쁜 놈이네. 그죠? 왜냐하면 그 나쁜 그것들은 are unwelcome,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A에서 바로 물음표가 뜨지, 그지? 위에서 뭐가 나니? 허용 마케팅이 나왔잖아. 그럼 이 데이는 위에 있는 요 받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읽고서 물음표가 뜸으로 A는 나중으로 제껴준다. 첫 문장까지만 읽고. 자, B를 봐보자. As such는 아까 나왔어요. 뜻은? 그래서, 뭐, 그의 따라 정도의 느낌입니다. 앞까지를 이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그에 따라서 그 고객은 좀 더 receptive 때문에 이게 결정적 단서가 되네. receptive 뜻이 뭐지? 당연히 receive에서 왔겠죠. receive 뜻이 뭐고? 무엇을? 받다 받아들이는. receptive도 뭐니 그런 건? 무엇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자 그에 따라서 그 고객은 좀 더 받아들여요. 좀 더 수용적이에요. 그 조직에 있어서 기관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메시지들이 예상되는 거고 개인적인 거고 relevant 뜻이 맞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B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위에 나왔던 permission marketing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되겠네. 그래서 주어진 문장 뒤에 B가 일단 가장 유력하게 바로 온다. 그럼 얘는 유력하기 때문에 물음표가 안 떴기 때문에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그런 허용 마케팅의 the opposite 정반대가 바로 interruption 뜻이 뭐죠? interruption 뭐지? 방해
개입, 끼어들기 이렇게 돼요. 바로 끼어들기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데, 이 사람이 주장하기로 이 끼어들기 마케팅은 리드투가 뭡니까? 중요하죠, 이거. 한 단어로 뭐지? 아까 나왔던 리드투? 한 단어로? 커즈랑 똑같습니다. 결과를 나타야기시키다. 이 단어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이 끼어들기 마케팅이란 건 뭘 낳게 되냐면 lose lose situation. 이건 뭐의 반대말이죠? win win의 반대말이지, 그치? 너도 나도, 나도 상대방도 둘 다 손해 보는 상황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라고 했고, 잠깐 봐봐. 그럼 여기서 지금 뭔가 환영받지 못하는 내용의 끼어들기 마케팅이 나왔기 때문에 욕을 받아서 A로 갈 수도 있지만 A가 바로 올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대의로 받을 만한 복수의 명사가 B에서 나온 게 없어요. 복수의 명사 하나 나온 건 뭐다? 바로 여기 The Messages가 나왔는데 요 메시지들은 뭐니? 예상되고 관련 있는 허용 마케팅에 걸리는 좋은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A에서 요 대의를 이걸로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B에는 지금 A로 갈 수 있는 대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따라서 B 뒤에 A보다는 C가 먼저 오는 것이 정황상 더 적절하겠다. 그리고서 해석을 해보면 C 처음 부분에 지금 B에서 이야기했던 마지막에 나왔던 끼어들기 마케팅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C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리고 읽다 보면 These things, 끼어들기 마케팅에 나오는 이 나쁜 것들을 받아서 바로 A의 대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풀린다. 나머지 이걸 볼 필요가 없어요. 정황상 순서가 이어지기 때문에 순서의 경우 주제 잡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서 잡아서 단서마다 맞아떨어지면 답을 찍고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B, C, A로 가면 문제가 풀린다. 됐죠? 자, 틀린 게 요거 틀렸나? 자, 봅시다 이거. 자,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있는데 자, 이것은 뭔지 좀 이따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단어들 중요한 대게 각각의 목록에 있는 첫 번째 단어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First impression 뜻이 뭐지? 말 그대로 첫 인상이에요. 첫 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that은 명사가 있고 뒷문장 완전하는 동격이에요. 이 첫 인상이란 응답자들이 해석하곤 했던 것입니다. 바로 남아있는 adjective는 형용사, 우리가 줄여서 A라고 쓰는 것이고 남아있는 형용사를 해석하곤 했다는 바로 그 첫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뒤에 내용을 봤더니 각각의 뭔가 앞에 뭔가 리스트가 있나 봐. 리스트의 첫 단어들이 첫인상을 만들었대. 그러면 이것은 첫 단어가 영향이 크다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앞에 있는 뭔가에 대한, 앞에 뭔가 내용이 있단 말이야.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봤더니, 바로 뭐다?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첫인상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 this가 가리키는 건 첫 단어가 되게 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나오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뒤에 있는 게 나오잖아.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냐면, 뭔가 읽다가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영향력이 큰 현상이나 상황이 나온다고. 걔를 잡아내면 돼요. 근데 걔가 꽤 길게 이어져요. 자, 봅시다. 자,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란 우리가 인상을 형성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 뭐 첫인상 같은 걸 형성할 때 우리는 좀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첫인상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왔네? 그쵸? 처음에 어떤 단어, 처음에 나온 단어들이 되게 큰 인상을 좌지우지하는데 처음에 나온 단어는 아직 언급이 안 됐어요. 첫 단어들이란 건. 첫 단어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다. 첫인상까지만 나오고. Tendency 뜻이 뭐죠? Tendency, 아까 tend가 나왔죠, 그치? 경향, 성향을 명사고. 자, 이러한 첫인상이 강력하다는 이러한 성향을 불리는데 Primus가 이게 처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용어인데 초두 효과라고 그래. 처음에 인상이 강력해서 계속 각인으로 남아있는 거. 근데 초두 효과라는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러한 경향은 초두 효과, Primus Effect라고 불립니다. 첫인상이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 자, 이런 프라이머시 이펙트는요,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유명한 연구에서, 이 연구는 수행되었던 거예요. 바로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이 사람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앞에 지금 뭐 목록에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뭐 영향이 크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읽어볼게. 자, 개개인들은 요청받았어요. 이거 1번 앞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죠. 유명한 연구에 대한, 지금 개개인이 요청받았다는 얘기니까는 연구에 대한 세부 내용이네. 이어질 수 있겠네, 그죠? 자, 개개인들은 요청받았는데, 질문받았는데 평가하라고
두 명의 사람을 머리 기반으로 두 개의 리스트의 adjectives 뭐다? 바로 형용사 두 개의 리스트를 기반으로 두 명의 사람을 평가하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하고 the list를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받아줘요. 그 목록 바로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그 목록은 지금 실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번 앞까지 이어진다 보죠. 실험에 대한 내용이 앞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에 해당하는 목록은 following 다음의 형용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형용사 뭔지 보세요. intelligent 지적인 그 다음에 industrious 뜻이 뭐지? 이거 산업의가 아니라 얘는 근면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여기서 혼동을 같이 알아둬야지. industrial 얘가 뭐다? 얘가 산업이라는 단어예요. industrious는 근면한 성취란이라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무슨 단어? 긍정적인 단어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나온 단어가 긍정적인 단어더라. 자, 그 저기 지적이고 뭔가 근면한까지가 긍정적 단어고 그 다음에는 impulsive 뜻이 뭐죠? impulsive 뭐지? 충동적인, 제멋대로 하는 critical 비판적인 stubborn 고집센, 완고한 and envious 뭐지 이거? 시기가 많은 질투하는 전부 다 부정적인 단어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질문 세트의 단어는 뭐다? 앞에는 긍정적인 거, 뒤에는 부정적인 거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 보면 the list for the other person. 아까 두 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 언급했네? 그래서 the other가 됐네? 그러면 3번 앞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네. 지금 실험 과정을 계속 얘기해야 되죠? 자, 나머지 한 명에 대한 리스트는 뭐냐면 똑같은 형용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까 나왔네 in reverse 뭐라고 이거? 반대, 거꾸로, 그죠?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뭐가 먼저?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긍정적인 것이 뒤에. 자, 그 다음 결론을 잘 보세요. 자, 비록 자, 컨텐츠, 비록 그 내용은 동일하긴 했지만 일단 4번 앞까지는 또 이어지는 과정이 봅시다. 비록 들어간 그 내용은 동일했지만 응답자들은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어요. 두 번째 사람보다. 그럼 봐봐. 요게 응답자들로 인해서 나온 실험에 대한 결과라고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첫 단어가 영향이 크다는 현상이 나왔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럼 이게 우리가 뭐야? 아까 찾던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바로 뭐다? 아, 첫인상이 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더라. 첫 단어가. 그래서 주어진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5번 앞에까지는 전부 다 실험 내용과 결과로서 하나의 내용으로 묶일 수밖에 없다. 다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유리 몇 번이라고 그랬지? 1번이라고 그랬니? 1번은 아예 될 수가 없지. 그치?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각각의 목록에 그 첫 번째 단어들을 받을 수 있는 정황상 아무런 어떤 대상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1번은 아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5번, in similar manner. 자, manner라는 단어 보세요. 이게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방식이라는 뜻. 동의어는 여러분이 방식이라고 할 때 이제 요 단어 알죠? way. 또 뭐하니? 방식, 방법. 요거 알죠? method 정도? 요 정도 뜻을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요건 잘 모르죠. manner가 방식이라는 뜻이 있다. 하나 더 있어요. fashion. 요것도 방법,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거 알아두세요. 방식이라는 단어로 잘 해석 못하는 단어. 또 하나. 자, manner가 나온 김에 요거 보자. 너 이렇게 매너가 나빠. 그때 뭐다 이거? manners라고 주로 s를 붙여요.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말하는 예의 범절이라는 단어가 돼요. manners가 돼요. 예의 범절이란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가 된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40번은 되게 쉬워요. 사실 여러분 풀어서 맞췄을 텐데 틀린 사람 없는데 이것도 보세요. 풀었다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가 나왔는데 그 전에 뭐다? 단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주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앞에 게 실제로 B의 단서, 뒤에 게 A의 단서가 돼서 예시는 읽을 필요가 없는 문장이에요. 뭐가 없어요, 지금 봤더니. 역접이 없네, 그지? 읽어보다 마다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한다. 그렇게 풀셨어야 돼요. 이렇게 풀면 한 20초? 그지? 그 정도 풀게 되죠? 10초 정도? 10초 내외? 네, 풀 수 있어요. 시간은 상당수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거 되도록 빨리 푸셔야 돼요. 자, 4번의 단어 보자. parallel, 이거 알아두세요. 평행의라는 뜻이야. 평행의. 이 단어를 정리하고. 자, 41번으로 가자. 41번 하고, 문장 삽입 풀이하고, 오늘 배운 단어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합시다. 41번은, 유리야, 이거 다 읽고 풀었니? 어떻게 풀었니? 오케이. 자, 보세요. 우리는 그때 수업을 해서 기억하고 있구나. 자, 요것도 자, 다혜 잘 봐. 수민이 잘 봐. 수민이 아마 까먹었을 것 같아. 41번은 유형이 항상 두 개로 정해져 있지, 거의. 그죠? 물론 최근에 조금씩 바꾸기도 하는데, 근데 정작
정작 수능이나 모의평가에는 같은 유형으로 되더라고. 41번은 제목, 항상. 42번은 빈칸. 근데 빈칸은 하나 들어갈 때고 있고 두 개 들어갈 때가 있거든. 근데 지금 그 얼마 전 봤던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는 빈칸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도 이제 하나로 나온다 보면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혜야, 빈칸 문장 쌤이 뭐라 그랬니, 이거? 빈칸 문장. 주제라고 그랬지, 그지? 제목은 뭐니? 주제란 말이야, 그죠? 두 개는 사실 동일한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한 큐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처럼 41번 장문독해 특징이, 얘는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는 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에서 두 개의 덩어리를 이루어졌지, 그지? 그때 우리가 핵심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스키밍이라는 거야, 스키밍. 자, 스키밍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덩어리가 두 개, 얘는 지금 하나긴 하지만, 덩어리가 두 개인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항상 빈칸이 한 여기쯤 위치한다 치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첫 단락의 한 두 번째 줄까지, 이렇게. 또, 첫 번째 단락의 끝 문장, 두 번째 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각 단락의 처음과 끝에 사실상 중요한 문장은,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건너뛰고, 물론 빈칸 문장 읽어주고, 나머지 건너뛰고, 요렇게 읽어서 푸는 걸 우리가 요걸 스키밍이라고 해요. 스키밍. 훑어읽기라는 뜻이에요. 훑어읽기. 요게 가능한 질문이 내 경험상 100%는 아니야. 근데 내 경험상 10개 중에 8개는 돼요. 실제로 우리 그 쌤이 이제 지금 고3들 모의고사 풀이할 때 실제로 10개 모의고사 정도 중에 8개는 거의 다 됐었어. 간혹가다 안 되는 게 있긴 해. 하지만 시도해볼 만해. 시간을 상당수 세이브할 수 있거든. 중간에 굳이 읽어도 되지 않은 건 아닌 거야. 항상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어야 돼.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집어서 답을 정확히 찍고 넘어간다. 무식하게 다 읽는 게 아니라. 무식하게 다 읽을 건 뭐들을 하고 줬더니, 그지? 해설지표 공부하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자꾸 몸으로 익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시간 재셔야 돼. 집에서 문제 풀 때. 시간 재고, 요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빠르게 풀고 정확히 풀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더 많이 확보시켜 볼 것인가. 그걸 매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자, 그렇게 앞으로 올게. 자, 근데 얘는 덩어리가 하나예요. 덩어리는 하나지만 근데 사실상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건 다름이 없어요. 빈칸이 중간에 있어서. 스키밍으로만 풀어보자. 과연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다혜는 41번 틀렸어. 그치? 왜 틀린지 보자. 자, 빈칸 문장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처음부터. 자, 이것이 might seem harmless. 해가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간단데, 그죠? 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해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 그것을, 뭔가 앞에 있는 내용 그거 봐봐.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것. 이렇게 동사 줍니다. 그것을 해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무시하는 걸 거예요. 못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야. 뭘 무시하는 거냐? Tremendous 뜻이 뭐죠? Tremendous 모르니? 외우세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그렇고 엄청난이란 뜻이에요. 자, 다시.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해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힘을 못 보고 지나치는 걸 겁니다. 뭐의 힘? 바로 그 종의 힘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To act as. act as 중요한 단어예요. 동의어가 두 개 있어요. 뜻 아는 사람? act as. 뜻이 뭘까? act as. 요거 EBS에서 셋다 항상 나옵니다. 뭣뭣의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뭣뭣의 역할을 하다. 동의어는 serve as라는 게 있고 또 하나의 동의어는 기능하다라는 동사인 function as가 있고 요거 세 개는 항상 나옵니다. 동의어입니다. 뭣뭣의 역할을 하다. 뭣뭣으로서 역할을 하다. 자, 다시. 얘는 또 요렇게 꾸며요. 파워를 꾸민다고 볼까? 다시. 자, 그렇게 해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그 종의 뭔가 빈칸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 종의 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못 보고 지나친 겁니다. 자, 그럼 이거네. 위에 어떠한 디스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행위가 나온 거죠? 위의 행위는 무엇을 간과했는가? 무엇을 못 보고 지나쳤는가가 질문의 이제 빈칸의 내용이라고 그게 곧 주제가 되고 자, 그걸 한번 스키밍으로 풀어보자. 우리가 잡아들 건 뭐라고? 위에 나왔던 어떤 행위가 놓친 게 무엇이냐? 뭘 몰랐냐? 뭘 무시했느냐? 자, 첫 번째 읽어볼게요. 약 20년 전에 The other kid 뜻 아니? The other kid? 뭐죠? 그래서 섬세한 여린 유약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섬세한, 혹은 여린, 씨위드는 말 그대로 해초예요, 해초. 되게 여린 해초가 있는, 여린이라는 느낌에서 알 수 있는 건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 이런 얘기야. 여린 애초가 있는데 얘 이름이 무슨 뭐 어쩌고 하는 애인데 자 얘가 가져와지게 되었어요. From A to B로 이렇게 돼. 전체 구조 어디에서? 바로 habitat 뜻이 뭐죠? habitat 뭐지? 서식지 자연 그것의 토종 자연 서식지로부터 이 자연 서식지는 태평양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어디로? Germany 독일에 있는 동물원으로 데려와지게 되었어요. 해초 아 해초로 바꿨구나. 여러분 콤마 외를 보세요. 얘는 항상 해석이 정해져 있어요. And there로 바꾸시면 돼요. 관계 부사의 계속적 조법. 그리고 그 독일에 있는 동물원에서 해초를 바뀌었죠. 그 해초는 사용되었습니다. Decorate 장식하기 위해서 바로 바닷물이 소프트워터 그죠? 바닷물로 이루어진 수족관 전시관을 장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몇 단 갖다 심었다 이런 얘기네. 자 그리고 이렇게 심은 것은 위치 워드가 생략됐고 이 위치 앞에 내용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수족관에 갖다 이 해초를 심은 것은 seemingly 뜻이 뭐니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외관상 그래. 외관상이라는 얘기는 겉보기예요. 겉보기. 사실은 아닐지라도 일단 겉보기 이런 얘기예요. seemingly라는 단어가 의외로 중요합니다. 뉘앙스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겉보기에는 뭐다 해가 없는 행동 같았어요. 실제로는 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seemingly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요. 겉으로 보기에 해가 없어 보였어요. 그럼 봐봐. 우리가 빈칸의 내용이 뭐였다고? 앞에 있는 어떤 행위. 못 보고 전식이 무엇이냐. 그걸 잡는 거야. 그죠? 일단 행위는 뭐다? 뭔가 해초를 갖고 왔다. 일부러 갖고 왔다. 독일로 갖고 왔다. 딴 데 있던 놈을. 해서 이제 뭔가 간과한 게 나오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해석 조금 어렵죠? 자, 중요한 건 so that 요 구조를 이제 우리 저랑 수업을 계속했던 사람 많이 했죠? 요거 알고 있니 다요? So that? So 형용사 혹은 부사 that 주어동사 해석 어떻게 하지? 그렇지. 너무 뭐뭐 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요것도 있지. So that을 붙인 거. 그 뜻이 뭐니? 얘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도 되고 또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 라고 해석되고 혹은 지금 말했듯이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라고도 되고 요거 사실 두 개는 사실 같이 쓰이기도 해요. 구분 없이 요거 셋 다 알아둡시다. 자 it은 뭐 위에 있는 어떤 해초로 바뀌죠 그죠? 그것은 자라났는데 너무나 폭넓게 너무나 빨리 자라서 그 해초는 blanket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여러분 blanket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거 옛날에 어디서 처음 들었냐면 비행기 탔을 때 제가 이제 그 고등학생 때 비행기를 처음 탔거든요.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그때 아 블랭킷이라는 단어를 이때 쓰는구나 라고 배우게 됐어. 스튜어디스가 와서 나한테 물어본 거야. Excuse me, do you need a blanket? 물어보는 거야. 뭐지 블랭킷이? 그때 좀 생소했어 블랭킷이. 그때 블랭킷 뜻이 뭐니? 담요. 담요. 아 이렇게 담는 이 담요도 뭐 덮는 걸 블랭킷이라 하는 거구나. 담요 명사로 담요고 동사로 쓰였어요. 그 해초가 너무나 폭넓게 너무나 빨리 자라서 해초는 blanket competing native series 할 때 blanket 동사로 뜻이 뭘까 그럼 담요는 뭐 하는 거야? 영어의 모든 단어는 동사 내려가면 동사 뜻이 다 돼요. 담요는 뭐 하는 거야? 덮는 거 동사로 뭐다 이거? 덮다요. cover입니다. cover. 그래서 너무나 빨리 성장해서 그 해초는 덮어버렸어요. 경쟁하고 있는 그 지역 토종 해초를 덮어버렸어요. 문장 끝났네. 자 다이아 요거 분사범은 어떻게 한다고? 뒤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 Exploring 분사범은 어떻게 하는 걸까? 해석 괜찮고 또 뒤에 있을 때 그리고 뭐 한다 이렇게 Exclude 뜻이 뭐지? Exclude 뭐죠? 뭐뭇을?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밖으로 쫓아버렸다. 자 그리고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이런 얘기야. 배제해버렸어요. 무엇을? 그것들을 그것들이란 말 앞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해초들을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배제시켜 제외시켜버렸고 그리고 그거는 보이는데 바로 to be toxic 뜻이 뭐지? 동의어 뭐가 있죠 여러분? toxic 뭡니까? 독성이 있는 동의어는 더 쉽고 이건 알잖아 poisonous 똑같아요. 그리고 그건 독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 지역 동물들에게 어떤 동물들이냐면 여러분 feed가 뭐죠? 이 중요해요 또 feed는 뭐지? 목적어 오면 feed a dog 뭐지? 개에게 먹이를 주다요. feed on이 붙으면 다른 뜻이다. 뭐지? on은 항상 여러분 전체에서 on은 느낌이 어떻다고? 딱 접한 면이야. 접한 면 feed on은
뒤에 음식이 와서 음식에 딱 적혀 있다는 얘기라서 얘는 뭐 단지 달라요. 얘는 달라요. 뭔것을 먹고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보세요. feed 오늘 쓰면 먹고 살아가야 돼요. 먹이를 주다가 아니라. 다시 이 동물들은 바로 그 멸종되어 사라지고 있는 제외되고 있는 해초들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는 그것은 독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봐봐. 결론이 안 좋게 나왔네. 첫 번째 행위는 뭐였어요? 멀쩡한 해초를 갖다가 독일로 강제로 끌어다가 심은 거. 그죠? 그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들이 간과한 것마다 그 끌어온 해초가 사실은 되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ignore, 간과한 것이다. 그죠?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정의란 건 해초를 받는 거죠. 그 가져온 해초가 어떤 역할을 한다? 파괴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했다라는 게 질문의 주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제목은 뭐야? 이 내용 요약하면 제목이 되지, 그지? 보세요. 처음과 끝과 빈칸 문장 읽었는데 중요한 건 다 나왔잖아.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함부로 끌어오면 안 돼. 그지? 생태계를 파괴할 수가 있어. 그게 제목이란 말이야. 가장 근접한 거 4번 보세요. accidental. 뜻이 뭐지? accidental. 우연한. 그죠? 의도치 않은. 우연한. 의도치 않은 사고와 같은 확산. 뭐해? exotic species. exotic 뜻이 뭐지? 다혜가 얘기해 볼까? 모르니? 어, 그래서 틀렸구나. 이국적인 혹은 외래의란 뜻이에요. 외래종의 뜻하지 않은 확산, 그에 따른 파괴가 질문의 제목이 돼요. 이거 몇 번이라고 그랬니? 2번이라고 그랬니? Why are, 왜 해초들은 전시관에서 인기가 많은가? 그게 아니야. 그지? 어, 전시관에서 해초가 인기 많아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나마 5번은 조금 헷갈릴만한데, 보세요. 왜 안 되는지. 해초들, 땡땡.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어, 수중 생태계의 protectors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네? Unintended Destroyer. 이건 제목이 되죠. 완벽하지, 그지? 뭐? 바로 수중 환경의 생태계의 의도치 않은 파괴자. 이렇게 되면 또 맞는 제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 이렇게 바꾸면 제목으로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건 4번이더라. 됐죠? 빈칸에 들어갈 건 얘네가 뭐가 되더라? 생물학적인 인베이더. 뭐지 이거? 침입자가 되더라. 나쁜 놈이 되더라. 그래서 2번은 무역 장비 전혀 안 되고요. 3번 germ carrier. 자 보세요. 각각의 이제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는구나라고 확인된 거죠. 뭐. 빈칸에 들어갈 건 지금 해초가 나쁜 영향 미친 거니까 나쁜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 뭐 파괴자 같은 단어가. 그래서 1번이 맞는 것이고 2번 무역 장비 나쁜 단어긴 하지만은 무역이랑 상관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3번도 germ carrier 뭐지 이거? 병균을 가지고 있는 놈. 이 둘 다 뭐예요? 나쁜 단어긴 하나 왜 답이 될 수가 없어? 얘는 unrelated라고 이렇게 오답을 내는 기준이 있어요. 어. 부정적인 어휘가 똑같긴 하지만 관련이 없는 단어. 4번, 5번은 아예 안 돼. 왜? safety guards, 뭐니 이건 안전체계돼요. 긍정적 단어죠, 그지? 5번도 왜 안 돼? protective filters, 보호해주는 어, 여과장치. 4번, 5번은 아예 흐름상 긍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오답을 내는 기준이 이런 거라고. 흐름과 다른 걸 내기도 하고 흐름과 같지만 관련이 없는 걸 내기도 하고. 됐죠? 자, 41번까지 풀이해봤고 여러분들은 다음 과제 하실 때 41번은 어, 뭐 스키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안 된 경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도해봐라. 시간 되고 풀 때. 자, 문장 삽입 풀이로 봅시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틀린 것만 해봅시다. 틀린 것만. 제가 일단 풀이는 다 적어놓긴 했어요. 혹시나 풀이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몇 개 틀렸니 문장 삽입? 안 했니? 어, 최초 빨리 해보자. 49번부터 유리 두 개 틀렸다고? 49번의 답은 3번. 그 다음 50번의 답은 3번. 51번의 3번. 다 3번이야. 52번의 4번. 53번의 2번. 54번의 2번. 55번의 4번. 55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56번에 3번. 56번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일단, 몇 개 틀렸니? 네. 하나 틀렸니? 유리 두 개? 몇 번 틀렸니, 다혜야? 56번. 56번? 유리는? 51. 51, 56, 56번 일단 다시 풀어볼까? 마지막 거? 마지막 건가? 56번? 자, 봅시다. 일단 요거 풀이야. 요거 풀이합시다. 자, 56번. 자, 일단 56번에 중요한 건 요번에 therefore가 단서로 주어졌네. 문장 삽입이 항상 연결어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서를 주기 위해서.
내역번호 언제 쓴다고? 앞에가 원인, 뒤에가 이게 결과예요. 그럼 결과를 먼저 읽어보고 이거의 원인을 찾아보자고. 그럼으로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쓰인다고. 이게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이거의 원인을 앞에서 찾자. 자, 그럼으로 따라서 뭐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그럼으로 따라서 그 아 더가 붙었네. 키보드가 앞에 나온다. 그죠? 뭔가 자판에 키보드의 디자인이 디자인 전략까지가 좋아해. 그에 따라서 키보드 디자인 전략이 was to position. position 동사로 뜻이 뭐니? 이 동사를 쓰였네. to d에 써서 뭐지? 자리나 위치를 잡아주다 이런 뜻이야. 위치를 잡다. 자, 키보드 디자인의 전략이 바로 위치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뭐의 위치를 바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그 자판이랄까? 자판들의 위치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As far apart as possible. As possible 뜻이 뭐예요? 가능한 한 무하게. 위치를 잡긴 잡는 자판의 위치를 어떻게 가장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 자판들을 최대한 far apart, 서로 간에 떨어져 있게 잡는 것이 디자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앞에 뭔가 원인이 돼서 그 목적은 왜냐하면 뭘 하기 위해서냐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 가능성 또 독격이에요. 그 가능성이란 키보드의 그 자주 사용 더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이 자판들 말해요. 자주 사용하는 그 자판들이 would stick together. stick 뜻이 뭐니? stick 뜻이 뭐죠? 뭐니? 유리야. stick 뜻이 뭐야? 붙이자도 되고 달라붙어도 되고 그러니까 stick together 뭐니? 서로 간에 달라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키들이 서로 간에 달라붙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라고. 앞에는 원인이 되고 앞에 원인이 뭐가 나와야 돼? 그럼 서로 간에 뭔가 달라붙거나 뭐 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앞에 뭔가 서로 간에 잘 엉겨붙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그게 나와서 그럼으로 따라서 서로 간에 떨어뜨렸다고 나오잖아. 그죠? 앞에 뭐가 나온다? 뭔가 잘 엉겨붙고 서로 간에 자주 사용되는 자판끼리 뭔가 엉겨붙는 원인이 나온다. 왜 엉겨붙는가가 나오면 돼요. 왜 자기들끼리 엉겨붙는가. 그거 뒤에 예를 집어넣으자고. 왜 자판들이 서로 엉겨붙는가. 그 얘기의 언급을 찾아보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문장 삽입은요 이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대충 어디 들어간다? 뭔가 자판이 서로 엉겨붙어. 그 원인이 나와. 왜 엉겨붙지? 그게 나오면 돼요. 자, 대부분의 자판의 위치는요 키보드 아까 얘기했죠? 배치 키보드를 배치해서 대부분의 자판의 위치들은 컴퓨터에서는 오늘날 결과물입니다. 바로 디자인의 결과인데 바로 타이프라이터 이게 뭐죠? 얘는 타자키예요. 타이프라이터 뭔지 아니? 옛날 영화에 자주 나오는데 지금의 키보드 말고 딱딱딱딱딱딱 띵 치면 띵 하면서 가는 거지. 그치? 그 타자기예요. 옛날 타자기. 기계식 타자기. 바로 옛날 그 기계식 타자기의 자판의 디자인의 결과입니다. 옛날 타자기 자판이 그대로 와서 키보드 자판이 되었더라. 자, 상황 설명했고 아직 서로 간에 엉켜붙는 원인 안 나왔습니다. 자, 그 원인 찾아야 돼. 초기의 타자기의 캐릭터가 글자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초기의 타자기 글자들은 were, 위치가 아까 뭐라고? 위치시키다니까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끝부분에 긴 한 조각의 금속의 끝부분에 글자가 위치됐어요. 그리고 struck이라는 건 strike의 과거 동사입니다. 그리고 종이에다가 쳐 넣었는데 리본이란 건 잉크리본이라고 이제 잉크가 달려있는 통을 말하는 거예요. 잉크리본을 잉크통을 통해서 종이에 글자를 박아 넣었습니다. 바로 사용자가 그 자판을 눌렀을 때 키보드에 있는 자판을 눌렀을 때 여기까지 전부 다 옛날 타자기에 대한 상황 설명 이어지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 걸까? The typist 그 타자를 치는 사람이 타자를 타자기를 칠 때 너무나 빨리 칠 때 그 타자기 자판의 글자, 자판 글자들이 get caught on, get은 되다라는 뜻이 있죠. caught이라는 건 catch의 핀핀에 그 뭐니? 붙잡혀지게 되곤 했었대. 어디에 on 있죠? 서로 간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뭐가 들어가니? 그럼 여기까지 정황상 타자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을 것이고 이번 앞까지 그래서 이어지고죠. 아까 우리가 찾던 게 뭐예요? 아까 우리 찾던 게 글자가 서로 간에 엉겨붙는 원인이 나와야 돼. 원인 나왔네. 왜 엉겨붙어? 타자기는 지금 잉크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빨리 치면 끝에 있던 놈들이 서로 간에 엉겨붙는 현상이 나오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지금 3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That design. 그 디자인은 makes no sense. 말이 안 됩니다. 바로 뭐 컴퓨터 키보드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컴퓨터 키보드 미케하니까 뜻이 뭐예요? 기계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기계적인, 여기서 말한 판이라는 건 뭔가 띵띵 치는 놈을 말하는 거야. 판,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럴까?
키보드 자, 옛날 타자기 자판에 있던 동그란 삼국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 다시. 앞에 있는 어떠한 디자인은 말이 안 됩니다. 컴퓨터 키보드에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기계적인 커다란 쇠뭉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쇠뭉치란 건 뭐든지 박아 넣는 쇠뭉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컴퓨터 자판에는 전자적인 신호만이 있을 뿐이에요. 라고 해서 이 디자인이 받는 건 어떤 디자인이야? 바로 타이프라이터, 타자기에 대한 디자인을 받아야 되지. 그러려면 지금 앞에 있는 서로 간의 글자가 엉겨 붙인다는 원인을 결과로서 받아주고 그 뒤에 that design이란 어떤 디자인을 받는 걸로 생각해 봤을 때 앞에 있는 the keyboard design strategy가 되는 거지. 이 디자인이란 타자기에서 온 서로 간에 엉겨 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놓은 그 디자인이고 근데 이 디자인이 타자기에는 맞지만 컴퓨터에서는 make no sense, 말이 안 된다는 이유죠. 그래서 3번으로 가는 것이 정확히 가장 잘했습니다. 그리고 4번 뒤에는 지금 앞에 말이 안 된다는데 그러나 말이 안 되지만 초기에 컴퓨터 디자이너가 이걸 쓰기로 고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어지기 때문에 however도 이어지고 그 결정의 결과가 바로 그 결과 키보드 배치가 지금 손가락의 움직임을 최소가 아니라 최소화가 아니라 최대화시킨 쪽으로 잘못돼서 나오게 되었다는 결과로 5번 앞까지가 또 이어져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곳은 3번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네. 하고 풀이 못한 질문이 있거든요. 제 강의 때 최대한 상세 적어놨습니다. 가서 보시고 오늘 단어... 아, 10시가 벌써 단어 복습 못하겠다. 자, 오늘 단어 제가 여기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단어 외우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의 현법편한 거 요거 해석 써서 토요일날 저한테 내시면 돼요. 해석 막히는 거 저한테 토요일날 내시면서 물어보시고 수고 많았습니다.